내려서도 아또 빗소리 그런 신경 거기 있었어. 안녕 여러분. 안녕. 졸업 축하해. 맞습니다. 저는 방금 졸업식에 다녀왔어요. 헬로우 컨그레스.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해요. 승민 진짜 어른이네, 이제. 그러게요. 이제 이 교복도 입을,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일이 없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명찰이고, 이제 안녕. 이제 이 명찰은 새로 들어오는 학년 친구들이 이제 파란색을 쓰게 됩니다. 신입생 친구들이. 아, 진짜 졸업이네. 여러분, 다들 뭐 해요? 점심시간쯤 됐는데, 다들 밥은 드셨는지. 언젠가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어 공부를 해야죠. 슬퍼요? 기뻐요? 약간 두개다 공존하는 감정인 것 같아요. 뭔가 아까 마지막에, 졸업식 마지막에 그 방송반 친구들이 이제 졸업 축하 영상을 만들어줬는데, 선생님분들이랑 이제 막 친구들이 그동안 뭐 이런 점이 좋았다, 고마웠다, 되게 여운이 남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편집을. 그래서 그거 보는데 뭔가 되게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되지? 되게 뿌듯하기도 한데 뭔가 슬펐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드는 거 처음이라서 어떻게 들어야 되지? 이렇게? 축하했습니다. 하. 멤버들 다 왔어? 아니요, 멤버들은 오늘 오지 못했어요. 승민아, 느낌이 어때? 방금 말했듯이 정말 슬프지만 기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조금 더 슬퍼요. 기쁘다기보다는 조금 더 슬픈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 졸업이라니. 이제 진짜 성인이라니. 학교에 갈 일도 없고. 약간 셀카 라이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맞아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 날 졸업이에요. Happy graduation. Thank you. 아니야. 으악, 벌써 오빠 졸업이라니. 졸업 후에는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더 맛있는 걸 먹을게요. 이 교복 승민 못 이러 안 돼. 에이, 그래도 교복 자주 입으면 되지. 교복 자주 입으면 되지요. 이제 교복 입은 승민이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해. 그 대신 또 다른 모습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아, 그리고 이거. 아, 형들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요. 아, 창빈이 형이 아까 아침에 카톡으로 졸업식 못 가줘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던데,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사줄 것 같은데.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승민아, 어린 나이게 들어. 또 될까요? 이거, 졸업장.
성담고등학교 졸업장입니다. 한명한명씩나가서다봤는데좀떨리더라고요이거는졸업장안에펼쳐보면이렇게돼있습니다졸업장위사람은본교 3개년간의모든교육과정을이수하였으므로이졸업장을수여함2019년2월14일감사합니다졸업장여러분졸업앨범도받아서사진을봤어요 안경쓰고찍은것도나왔던데와우감사합니다아정말지금거의6분하고있는데6분동안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엄청많이받은것같아요우리도맞지롱아니그리고제구구역할때안경이진짜그렇게적나라하게나갈줄몰랐어요그래서가르쳐주셨더라고요제구구역은승민이를애정합니다 깜짝놀랐어요진짜축하합니다축하해우리댕댕이 감사합니다선생님이랑친구들이랑인사잘하고왔어어네그래도그정도다부탁부탁나누고왔습니다승민이교복 V 에100번만더하고졸업하자100번교복집 V 앱도한번해야되는데지금뭐할거예요지금다른일정을향해이동중입니다오빠다음주에요학생이자아이돌이된기분은어땠어어뭔가되게이제음악방송도하고팬분들리스팅한테많은사랑도받으면서학교생활도하니까뭔가되게신기했어요아직나는그냥마냥학생인데내가벌써제일이루고싶었던꿈을먼저이루고이렇게많은사랑을받을수있어서뭔가되게신기했어요학교다니면서근데벌써졸업이라니믿기지않아요지금이제한고1끝난것같아요학교더다니고싶다힘들어도학교는진짜재밌는곳이에요재밌는친구들도많고오늘예뻐요감사합니다청담안경쓸때너무멋있어요수고많았어요푹쉬세요여러분들도아여러분도같이축하해줘서고마워요학교다니면서제일좋았던거전친구들이랑얘기하면서되게약간쉬는시간마다친구들이랑얘기하면서되게많은즐거움그리고많이배운것같기도해요요새친구들뭐상황이라든지응원도많이해주고쌤들도그렇고되게학교생활이라는것자체가이렇게하나하나콕집어서얘기안해도되게저는너무재밌었어요초등학교때부터고등학교때까지연결이불안정하대요써줘지금없습니다지금없어요이제진짜잘쉬고맛있는거먹고연결잘되고있어요오케이
셀카도 찍어야겠다.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정말 행복하지만 조금은 슬픈 하루인 것 같아요. 아직 점심쯤밖에 안 됐는데 다들 맛있는 밥 챙겨 드시고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잘했어. 막 준비해 간건 아닌데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많아가지고 술술 나왔던 것 같아. 저 가볼게요. 안녕. 감사해요. 스테이. 저도 좋은 하루 보낼게요. 여러분도 의미있고 좋은 하루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했어. 잘했다. 안녕. 아~